금종령을 풀기 위해서는 세손의 힘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덕임은 주상전하에게 가난할 수 있는 사람이 중전이라고 생각하게 되며 그런 중전은 화농주를 억누를 수 있는 명분을 덕임에게 찾으라고 말하게 된다. 그렇게 덕임은 친자매 준비로 바쁜 중궁전의 일을 낮에 도와주게 되고 밤에는 중궁전에서의 일을 세손에게 말해주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도 못 맞추고 다 틀렸다고? 서상궁에게 물었는데 제 답이 전부 틀렸다고. 마마께서 내신 문제가 그리 어렵더냐?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은 무엇일까?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은 무엇이냐 물으셨는데 사람의 마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고개는 무엇이지? 세상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고개는 무엇이냐 물으셨는데 보릿고개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꽃은 무엇이겠느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꽃은 목화꽃! 저화 됐다 모를 수도 있지 송구합니다 너도 수수께끼 난 애들이지 그랬느냐 풀기 어려운 걸로 예 네 드렸는데 마마께서 풀지 못하셨습니다 그래? 종을 세 개 가지신 임금님은 누구일까요? 그렇다면 산을 두 개 가지신 임금님은 누구일까요? 죄송합니다. 세종대왕? 예! 그걸 문제라고? 야대가 끝날 시각이다. 주상전하께서 오실지도 모르니 그만 가보거라. 예, 저하. 덕임아. 소인을 그리 부르시는 건 처음입니다. 나를 위해 나서주어 고맙구나. 수고했다.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습니다. 저하께서 소인을 칭찬해 주시다니. 꾸짖을 때 꾸짖더라도 칭찬할 때는 해야지. 넌 나의 사람이니까. 망극하옵니다. 저하. 세종대왕. 물러가겠나이다. 이미 망한 것 같은데. 세손이 동궁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책만 읽는다는 게야. 하여 과인이 동궁에 책을 싹 치우고 세손더러 며칠 쉬라 하였네. 세손 저하 예체 보존하시고 무탈하심을 경하드리옵니다. 덕임이 말을 들은 중전은 친잔내에서 화농주를 결국 억누르게 되고 중전은 전하께 세손의 금종령을 풀어달라고 간청했기에 산인은 지금 출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산인은 덕임이가 다시 동궁전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고 한편 서상궁은 세손의 심신안정을 위해 권상궁만 할 수 있다는 세손의 목욕을 간청하게 된다. 마마님, 제발 세손 저 목욕 좀 시켜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하의 목욕 시중은 나밖에는 못 드는데 우라를 가라앉힌 약재를 듬뿍 아주 듬뿍 넣어서 확 담가버린 아, 알겠네. 아이. 오늘 목욕물에 넣을 약재는 작약이라는 약재인데 작약은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약재이다. 그런 효능에 대해 권상궁은 세손에게 설명하지만 세손의 귀여운 투정과 함께 현기증으로 쓰러진 나머지 내의원으로 가게 된다. 한편 산인은 이곳에 오기 전
덕인과 홍동로가 같이 있었던 사실을 목격하고는 분노하게 된다. 좋아. 저들은 겸사서와 성나인 아닙니까? 이 야심한 밤에 왜 둘이서... 왜 둘이서... 그렇게 덕임은 신참이라는 이유로 궁녀 언니들에게 떠밀려 권상공 대신 산이의 목욕 시중을 들게 된다. 빨리 마치고 물러가라. 예, 저하 약재를 넣겠습니다. 너, 네가 왜? 잠시. 돌아서라. 너 어젯밤 겸사서랑 단둘이 만났지? 예? 남의 눈에 띄기라도 하면 어찌 될 줄 아느냐? 보셨습니까? 그래, 봤다! 왜 보고만 계셨습니까? 내가 신경 쓰는 것은 오직 나의 사람뿐이다.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옵니다. 물을 부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한번... 덕임이 걱정된 나머지 불쑥 찾아온 서상궁은 권상궁 대신 세손의 머리를 감겨준다고 고하게 된다. 덕임 혼자 들어갔다고? 예. 왜 혼자 들여보내? 상궁은 잠시 기다려라. 뭐 하느냐? 이대로 나간다면 사람들이 오해한단 말입니다. 어서 옷을 갈아입어야죠. 옷을 갈아입어 여기서? 어쩔 수가 없구나. 상황이 상황인 만큼. 허락할 수밖에. 예, 만극하옵니다. 궁녀경력 만렙인 서상궁의 눈을 피하기에는 산이와 덕임의 내공이 아직 부족해 보인다. 아직 멀었느냐? 송구하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잠깐 방금 저
저와 눈이 마주쳤거든. 후궁이 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제 것이 전부 사라지옵니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좀 알아듣게 말해. 전하의 후궁이 된다면 제 전부를 전하께 내어드려야 하고 제 것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전부를 내어준다면 그 사람의 전부를 받고 싶을 것이옵니다. 하지만 전하께서는 그리하실 수 없는 분이시지요. 전하께는 전하의 일상 속에 하찮은 여인 하나를 덧붙이는 것에 불과하겠지만 저는 제 보잘것없는 일생 전부가 흔들리고 두 번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내 마음을 잃을까봐 두렵다는 뜻이냐? 아니옵니다. 저 스스로를 잃을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서로의 위기를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산더기들은 과정 또한 유쾌함과 설렘이 공존하니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앞으로 이 둘에게 찾아올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절대 거스를 수 없는 단 하나의 변고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1786년 11월 4일이 아니었을까.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